그럼 왜긴 왜야 새끼야. 저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앉아보고 입고 씻고 맛보고 하는 좌우 위아래 서극 한국의 PT유머라고.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신사나 압구정 로드오 쪽에서 오프라인에서 쇼핑할 만한 현지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내가 평소에 갔던 곳도 있고 온라인에서 참고만 하는 브랜드도 있거든. 요즘에는 또 편집샵에서 자체 PB 브랜드, 자사 브랜드로 만들어서 전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IM샵. 오늘 강남에 있는 편집샵 추천해준다고 했는데 얘는 수원에 있어. 이 새끼들이 의지가 확고해. 강남으로 넘어올 생각이 없대. 그래서 이것만 수원에 있는 거니까 참고해줘. 브랜드들을 보면 이스트로그, 후라운 아들, 오디너리 피치, 살로몬, 뉴스, 벌스데이 수트는 얘네가 여기서 전개하는 브랜드, 오라리, 아워레가시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일본이나 국내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어.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너무 중저가의 브랜드가 아니라 확실히 옷 퀄리티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들을 입점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밀리터리 테일러링 워크웨어 빈티지 스타일을 전개하는 편집샵이라고 보면 돼. 맥코트의 원두, 맥킨토시 영국 브랜드 이런 것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는 편집샵이야. 뭐 이런 특히 캡샤라고 불리는 캡틴 션샤인, 벌스데이 수트도 얘네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브랜드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얘네는 수입으로 된 고가의 브랜드들을 다 만져보고 입어봤을 거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브랜드에 녹여내는 거니까 괜찮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 최근에 내가 추천했던 타이온 브랜드 있지, 요것도 여기서 이제 공식으로 맡아서 수입을 전개하고 있어. IM샵의 특징은 바잉 능력이 좋고 눈여겨봐야 될건 피터슨 스토어. 이게 네덜란드 브랜드인데 이제 폐기 예정인 신발들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이제 슈퍼스타 같은 데에다가 크로마 이렇게 조져놓고 만드는 거지. 나이키에다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브랜드야. IM샵은 이쯤에서 하고 넘어가 주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여기는 이제 이스트로그 매장이라고 보면 돼. 언어펙티드라고 이스트로그 세컨 브랜드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신사동에 매장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신사동 갈 때마다 종종 들리는 매장. 보면은 이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 콜라보 제품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스트로그의 신상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보면 되고, 이스트로그나 언어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매장은 꼭 한번은 가봐. 다음은 뉴스에서 관리를 하는 옵스큐라 매장인데 가로수길 가면 꼭 들려야 되는 매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점점 덩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편집샵이거든. 요시다 포터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이 디렉터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라든지 그런 일본 브랜드를 많이 취급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유니버셜 리스트도 한번 봐야지. 얘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매장인데 여기도 뭐 가면은 브라운 야드 제품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타이언 입점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거 메인에 걸어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들도 이제 셋업, 코트 이런 것들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스 왈라비 같은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은 지금 괜찮은 편집샵들에서는 다 취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흐름이라고 보면 돼. 얘가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여기 다양한 데서 판매하고 있네 하면은 그거 이제 하나 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구매할 때 참고하면 좋다. ETC 서울, 다시 신사로 돌아올게요. 얘네는 딱 이제 일본 잡지들 쿠쿠에르나 퍼지나 뽀뽀아이들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추천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메인에다 잘 걸어두더라고. 내가 오늘 추천해주는 편집샵 중에서도 가장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편집샵이라고 보면 돼요. 아트이펙스라는 거 요즘 애들 많이 입는 거, 그거 얘네가 PB 브랜드로 전개하고 있는 거야.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을 많이 만져보고 경험해보다 보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이렇게 편집샵들에서 브랜드 런칭을 하는 그런 뭐 시대예요. 다음은 서플라이 루트. 남자들의 아이템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 맥포스, 헬창들이 내고 운동 가면 느낌 서그. 그 다음에 레드윙, 건지울런스, 업스테이트 스타. 얘네들이 그 공식 수입하는 브랜드고 입점시켜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그라미치. 또 이제 안데르센, 안데르센은 공식 수입처가 없어서 여러가지 브랜드에서 각자 바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매할 때는 가격 비교를 확실히 하고 사는 거를 추천해줄게. 그 다음에 유니페어. 여기서부터 이제 압구정 로데오로 넘어가는 거야. 완전히 클래식 남자들을 위한 그런 샵이야. 샵인샵으로 구두케어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 클래식을 입으려면 돈을 들이박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거를 몸소 증명해주는 그런 샵이라고 해야 될까. 브랜드 보면은 에드워드 그린, 트리커즈, 존러 뭐 이런 것들 많아. 구두 살 때 여기서 사는 거 완전 추천이고, 여기 바로 앞에 랜덤워크 매장이 있어. 여기도 이제 클래식한 남자들을 위한 매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장 특색이 약간 달라. 한쪽에는 약간 클래식한 거, 한쪽에는 대중성에 기반을 둔 거. 가격대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약간 취급하는 상품들이 다르고, 여기 두 개 매장 다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줄게. 그리고 이 골목 자체가 멋쟁이들이 많은 그런 골목이야. 한국의 PT유머라고 부를게요. 이런 쉐기독 니트 같은 거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맨투맨을 팔아도 너무 이렇게 막 유치하지 않은 그런 그래픽을 활용한 약간 클래식에 기반을 둔 그런 맨투맨들을 판매하고 있어. 명품 하면은 루이비통, 샤넬, 디올 이런 것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로고를 드러내지 않고 비싼
스타워들이 굉장히 많아. 이건 강남의 부자들이 그냥 입는 그런 옷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옷을 정말 좋아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채구채구 모아서 사기도 하는 브랜드야. 그리고 여기 매장 가면은 직원분들이 옷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해. 그냥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거에 대한 가치, 히스토리 막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입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 여기 웨어하우스, 에스피오나지에서 전개하는 그런 편집샵인데, 일단은 에스피오나지 제품들이 가장 많아. 에스피오나지가 또 이제 오리지널 밀리터리를 복각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들 중에서는 또 가성비로 이제 통해 2000년대 초반에 강남 형들 크로스백 티레벨 메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요것도 전개하고 있고, 오베이라든지 스투시 막 이런 것도 사입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 카라트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카라트 매장도 압구정 로데오 있으니까 여기서 살 바에 그냥 거기 가가지고 쓱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브릭스톤 뭐 요렇게 좀 저렴한 것까지 많이 취급하는 압구정 로데오에 정말 고가의 하이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편집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름의 가성비를 전개하고 있는 편집샵이야. 이제 10대나 20대 초중반 친구들도 가가지고 한번 쑥 둘러보는 맛이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면 돼. 일단 다음은 에디티드, 유니크한 디자인, 하이엔드 패션을 취급하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면 돼.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예쁜 옷들이 많아.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유행하는 그런 옷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얘네는 세일 안 할 때 가가지고 사는 거 개 야멧대야. 무조건 세일할 때 가서 사야 돼. 마르니 여자들도 좋아하지만 남자들도, 난 구두 같은 거 마르니에서 사는 거 완전 좋다고 생각해. JW 앤더슨 이런 것들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 이럴 때 이제 사면 좋다고. Y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좋아. 연말이어가지고 할인하는 그런 기간인가 봐. 그 다음에 또 얘네가 에딕티드 커스텀 워크 해가지고 이런 자전거도 매장에 막 비치해두고 판매하고 그러고 있어. 웬만하면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데, 내가 갈 때는 촬영을 좀 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여러가지 막 사진을 찍고 막 왔거든. 이런 것들 아주 예쁜데 조금만 더 할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70% 할인 정도? 각 브랜드에서 메인 상품들을 잘 가져와서 팔아. 알릭스의 버클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JW 앤더슨에서 이런 가방 같은 것들도 사면 괜찮아. 해외의 유명한 브랜드들 혹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을 만져보고 입고 씻고 맛보고 하는 그런 편집샵이에요. 다음은 모스트팝. 얘네들도 하이패션 위주로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유명한 제품들만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어. 디테일 미야키 옴므플릿의 자켓이라든지 라프시몬스 셔츠, 마르젤라 이런 프린팅 티, 기본 티랑 아미 니트, 메종 키친 이렇게 딱 복스 헤드 제대로 크게 들어간 거, 이런 후드 티셔츠 이런 것들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 얘네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서 하이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입문하기 좋은 그런 편집샵이야. 옷에 관심이 좀 있으면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타일이 이렇게 빡세지가 않아. 다만 가격이 좀 빡세. 내 기준에서 맨투맨도 34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톰브라운, 톤아일랜드, 컨템포러리 브랜드, 하이패션 좋아하는 브랜드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고. 신발 같은 것도 보면은 프라다, 부테로, 커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어. 정말 센스 있는 브랜드를 전개하는 편집샵이고, 생각보다 오래됐어. 다음은 아티지, 이태리 브랜드, 유럽 브랜드들 바잉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편집샵이거든. 예전에는 정말 마니아틱한 그런 의류들, 클래식쟁이들을 위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안드레센 안드레센 이런 것도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보니까, 내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꼭 옷을 입어보는 매장이거든. 입어본 바지들 중에서 굉장히 만족했던 게 이카이 팬츠, 코듀로이로 된 거, 요거 너무 예뻐. 여기는 항상 가면은 매장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뭐 1시간 2시간에 한두 명 정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큰 손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드 쓰기 막 좌우 위 아래 사선으로 막 그때게 갈기고 가는 그런 매장. 아주 오래전부터 전개하고 있었던 그런 편집샵이야. 그리고 PT05 이런 바지들, 클래식 팬츠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 매장 가서 입어보기가 쉽지도 않단 말이야. 아티지에 와가지고 입어보면 아주 좋아. 핏감 딱 제대로 알고 살 수가 있잖아. 여기서는 겨울에 시즌 오프 세일을 할 때 아우터류나 니트류 살 게 굉장히 많아. 바지나 이런 세 가지 정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다음은 에크루, 굉장히 볼륨이 큰 그런 편집샵이지. 이게 압구정 로데오 가면 얘네 거리가 있어. 뭐 여성복 매장은 따로 있긴 한데, 의류 매장이랑 더블텍스랑 네이버우드 같이 전개하는 전문 매장도 따로 있고, 전반적으로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보면은 일본 위주의 브랜드, 그리고 일본이랑 관계도 되게 좋아.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브랜드들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편집샵이고, 여기에는 없는데 막 언더커버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쁜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 압구정 갤러리아에도 입점되어 있는 그런 편집샵이야. 볼륨이 장난 아니지. 요즘에 압구정 로드에서 어떤 편집샵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에쿠루를 하나같이 다 입 모아서 이야기를 해. 가격부터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일본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일본 하우스 브랜드를 입어보고 구매하고 싶다,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간지를 느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들려보면 좋을 법한 매장. 다음은 이제 비이커, 컨템포러리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수입 바잉 브랜드까지 취급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잖아. 다양한 브랜드를 입어보고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매장 직원들도 입어보는 거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 꼬르소꼬모랑 같은 삼성물산 계열이라 바잉하는 제품들이 비슷비슷한데, 꼬르소꼬모가 연령층이 살짝 더 높은 느낌이고, 여기가 좀 영한 바이브가 있어. 영하다고 해도 20대 후반 30대야. 내가 지금까지 소개한 브랜드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브라운야들, 캡틴 션샤인, 오라리, 아워레가시, 메종 키친의 커먼 프로젝트, 이런 것들 바잉해서 판매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가 요즘 바잉해가지고 전개하는 브랜드
브랜드들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해. 내가 또 매장 가서 치니 더플 코트를 입어봤거든. 핏이 너무 낭낭하게 예쁘게 잘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참았어. 왜냐? 가격 보고 참았지. 뭘 왜긴 왜야 새끼야. Fit the size. 여기까지 딱 이제 추천을 해볼게. 옷을 살 때는 기저귀 계산법을 활용을 해. 굳이 사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추천해준 편집샵도 돌아다니면서 안목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좋아요 꼭 눌러주고 끝.